달걀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. 제 키핑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스틸 철화를 분갈이를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. 이 스틸 철화는요, 이게죠. 지금 계절이 제 키핑장에서 겨울인데, 아무리 그래도 겨울인데 스틸 철화를 애벌레가 두 마리나 살면서 스틸 철화 목대를 갉아먹었어요. 어쩐지 스틸 철화가 보면 예쁘지도 않고 물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꼬질거리는 것이 참,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애벌레 두 마리가 스틸 철화에 목대를 살곰살곰 파먹고 있었더랬습니다. 그래서 그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없애버렸지요. 자, 스틸 철화는 제가 넣어보니까 요 코끼리 이 화분에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이 코끼리 화분은 다리에도 약간의 홈이 파여 있고 배가 블룩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어서 안쪽으로 물고임 현상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뻐서 여기다 분갈이를 합니다. 물 뿌리만 건강하다면 이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다육이는 크게 그렇게 갖지 않는 편이어서 스틸 철화의 덩치도 있고 하니 이렇게 그냥 자 스틸 철화 여기에다가 아우 이쁘죠? 이게 꽃을 꼭 이고 가는 코끼리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뿌리 정리는 제가 좀 한 편이었어요. 지금 다시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창창 그래서 흙을 넣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입장으로 화분 주변으로 좀 기대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분갈이 그냥 해도 됩니다. 어제 마른 잎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마른 잎이 생긴 것인지 제가 못 본 것인지 마른 잎이 또 있네요. 탕탕 치고 키핑장은 하우스라서 해가요. 해가 잘 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 키핑장 많이 다니면 손발이 손발 얼굴 많이 타요. 어떻게 부르륵 떨어졌네. 에이 모르겠다. 다시 넣어주자. 진짜 이 스틸 철화는 그 애벌레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오늘 키핑장에서 새까만 부전화비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휴 이 계절에도 이 다육이들한테 붙어갖고 살았던 애벌레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? 자, 좀 편안하게. 저는 편안하게 하는데 이 스틸 철화도 좀 여기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코끼리 제 코끼리 화분에다가 지금 처음 분갈이 하는 것 같아요. 이 코끼리 화분은 일반 가정에서는 분갈이 좀 하기가 좀 부담돼요. 왜냐면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. 자 이렇게 코끼리 작은 코끼리에다가 분갈이 했고 요 녀석 하나만 있으면 너무 이상해서 하나를 더 할 거예요. 자, 요 코끼리에다가도 분갈이를 이 애기 코끼리예요. 배가 이렇게 물룩해갖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낮아요. 그러니까 물은 잘 빠지겠네. 물은 애기 코끼리 배가 그냥 물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분갈이를 할지 좀 야무지게 얼굴 하나 있는 걸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애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. 다육이를 한번 골라볼까요? 짠! 얘 너무 심한가?
잠시만요. 자, 여기 좀 골라갖고 올게요. 이번 시간 이 코끼리 화분에 분갈이를 마쳤는데요. 얘는 스틸처라고 얘는 피어리스예요. 이 코끼리 화분이 사실은 요거 말고도 사이즈가 좀 더 큰 녀석이 또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에다가 분갈이 했어요. 저희 엄마는 이왕이면 수영도 똑같은 애로 해라 하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작은 군생, 목대 있는 군생을 심어줄 만한 게 없어서 피어리스를 대신 심어줬습니다. 꼭 꽃을 업고 가는 코끼리 마냥 너무 예쁘죠?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보다 좀 더 큰 그 화분에 심겨져 있는 코끼리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분갈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